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이거 아는 동생하고 이제 헤루질 하는 오, 용수님. 네. 네, 용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헤루질 저도 이제 두 번째인데, 네, 헤루질 열심히 하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 우리 아드님도 왔어요, 아드님. 우리 아드님. 네. 응? 안녕하세요, 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따가 영상 또 추가로 예, 찍으면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아드님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이렇게 헤루질 하러 지금 사람들 와서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불빛이고요. 지금 엄청 물이 나왔어요. 저기서 왔는데 한 지금 한 20분 걸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쪽 깊게 가고 있는데 아직 물이 포인트 지점까지 물이 안 빠져서 지금 근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를 꺼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 네, 중간중간 신기한 생물들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굴을 붙여야지. 이렇게 금색깔로.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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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방. 어디 그렇게 가십니까?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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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방. 이게 빵 빵개 빵개라고 하는데 오오오오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머드숏 슈. 마지막 머드숏 쏙 숨어버리네요. 어디? 우와,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신기하네. 짜잔, 뭐가 쓱쓱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무엇인가요? 꺼내보시겠어요? 물 헹궈주시고 가까이 대봐. 오, 너무 가까이 됐다. 초점이 됐다. 골뱅이래요. 네, 골뱅이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거 먹어야겠죠? 네. 그러면 또 이따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띠딩. 도라개가 띠딩. 겁을 먹고 띠딩. 소라개네요. 바닥 소라개. 갑시다. 쪽갈머리 진짜 좋네. 어제 부터 뭐 잡았어요? 골뱅이. 골뱅이 잡았어요. 지금 물이 다 안 빠져서 지금 네, 포인트 지점까지 못 가고 있어서 지금 골뱅이만 잡고 있습니다. 골뱅이랑 지금 보이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잘 안 보여요. 밤이다 보니까 회식 켜고 이렇게 가면 잘 안 보여서 계속 뭐 새로운 거 있을 때마다 네, 다시 하나씩 하나씩 단편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꽃이 멀어.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느낌상으로는 짝짓기를 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얘들은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지. 한 마리를 다리로 걸어서 잡고 있고, 네, 밑에서 한 마리가 꼼지락꼼지락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많은 사람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기하네요. 드디어 조그만 구멍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지. 이쪽 구멍. 저기 야 마루 밑에. 야 아니 거기. 아 여기? 응. 이거 그거야? 가지? 펌프질하니까 우선 이렇게 가는 길을 펌프질하면서 파주고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뭐가 나올 것인가? 있습니다. 뭐가 나올 것인가? 이건 내 장갑, 고무장갑이 나오고 고무장갑이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꽝! 꽝! 띠로리! 띠로리!
꽝꽝이네요. 꽝꽝꽝. 오늘 새로운 걸 알았는데, 이거 처음에 이게 뭔가 해가지고, 처음에 미역인가? 이런 거에 그런 게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했는데, 이게 네, 골뱅이 알이래요. 알을 꼭 미역줄기처럼 이렇게. 검색어 이게 골뱅이 알이랍니다. 그럼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런 알은 처음 봤네요. 이렇게 알을 낳다니. 또 다른 거 볼까요? 개를 해파리. 해파리. 아, 말미잘. 말미잘? 네, 말미잘이에요. 우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말미잘. 이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우와. 이게 꽃처럼 확 펴갖고 이뻐요. 이거 집에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키울 수는 있는데 이제 해수하면 아빠 마스크에 묻었어? 해수어항에는 넣을 수 있지. 너 해수 있잖아. 아 근데 저는 말미잘 키우지 않아. 아 들어가 버렸어. 쑥이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 버렸네. 나와라. 들어가 버렸어요. 쏙 들어가 버렸어. 오우씨 들어오잖아. 아이고 아이고. 근데 낚시 짜잔. 네 드디어 낚시를 잡았는데 구멍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냥 꺼냈다가 잡았다가 네 안에서 뭐 물컹물컹 해가지고 네 끝까지 팠더니 낙지가 드디어 낙지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낙지가 한 마리 드디어 잡혔네요. 네 힘들었어요. 어 엄청 깊게 들어가 있네. 낙지 드디어 하나 잡았다. 네 또 다음에는 처음부터 찍는 거 영상 준비할게요. 어, 여기 구멍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작은 구멍인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만나봐. 여기 반대편에서 또 물컹물컹해? 뭔지? 그러면 기다 그 정말 아빠 문어랑 사탕을 엄청 많이 먹었어. 그러게요? 힘들었겠네. 이건 어떠냐? 이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네, 이렇게 나 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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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고? 개까지. 그리고 개가 개까지 뭐? 개까지 국물용. 네. 이야 빨리 넣어야. 어디 갔어? 네, 지금 낙지를 지금 찾았는데 지금 두 이게 가슴 그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촬영을 한 손을 잡고 촬영해서 오! 잘 나오네요. 잘 나옵니다. 오, 나옵니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오, 진짜 크다. 나왔습니다. 진짜 크다. 낙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구멍이 지금 작은 데서 나왔어요. 오 마이 갓. 진짜로 용수말이 맞았네. 참 용수가 아니야. 용수님. 용수가 말한 대로 작은 구멍에도 있다 그러더니 작은 구멍에도 네 드디어 작은 구멍에서 아시. 낙지가 나왔습니다. 오 쩌네요. 네 낙지 잡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네요. 좋네요. 좋아요. 네. 그러면 또 한 마리 노려볼게요. 슝. 아이고 금방 탈출해. 낙지야 낙지 어디를 잡아야 돼? 몸통을 잡아. 몸통을 돼? 몸통을. 여기? 응. 몸통 잡고 당겨. 다리야. 몸통 잡아야 돼. 몸통. 발로 밟으면 안 되지. 아빠 도와줘. 알았어. 낙 붙었어? 다리 들어봐. 야 다리 들어봐. 어 긁었어 긁었어. 됐어. 야. 어 저기도 살랑이 잡았네요. 살랑이 살랑이 거리네요. 여기도 살랑이. 어 이게 바다살인장이네요. 엄청 크죠? 오 지금 원래는 이게 조기들이 쭉쭉 나와있는데 건너면 조기들이 싹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형광이에요. 이게 쭉쭉쭉 만지면 아빠 그거 좀 가해주고 랜턴 보이시나요? 야광되는 거? 보이시나요? 불빛깔이요. 불빛 불빛깔이요? 어 장난 아니죠. 건들면 형광처럼 빛나요. 아 됐어.
그냥 그냥 보면 네. 네, 센세 문항새 엄청 크네요. 오, 물 뽑아. 오, 이렇게 생겼네요. 아, 이제 뽑았더니 처음 뽑아 봅니다.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죠. 어, 이거 키워? 키우고 있어요. 오, 나중에 용스 채널에서 나중에 키우는 거 한번 보여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기 살랑이 보이나요?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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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어? 쏙 들어갔는데 안 보이네? 이제 저기 살랑이가 무엇인지 볼까요? 살랑 살랑 살랑. 아, 지금 힘이 다 빠졌어. 이거 하는 게 노가다 노가다.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운동 많이 살랑이 다리. 야, 운동 많이 하고 왔어? 아빠나 운동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힘들어. 난 다리 괜찮은데. 보이죠? 드디어. 자, 처음부터 잡는 거를 보여드리네요. 여기 지금 너무 팠더니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까지도 이제 그만 잡으려고 욕심 많이 잡으려고 했더니 이제 욕심도 안 버려야겠어. 이제 낙지. 드디어 낙지. 잡았어요? 네.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낙지와 신기루기는 외나무 다리에서 싸운다. 낙지와의 신기루기는 외나무 다리에서 싸운다. 들어가. 힘들어하든지. 낙지와의 신기루기는 외나무 다리에서 싸운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이제 저쪽 안에 저기 보이나요, 불빛? 저기. 저기 불빛 보이는 데까지 걸어가는데 한 15분 걸어야 돼요. 이제 가야 할 준비 하겠습니다. 가서 저기 씻고 잡은 거 뭔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지금 다 마무리 져서 이제 정리 다 했고요. 다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잡은 게 낙지 4마리 그리고 갯가재가 너무 많이 잡았어요. 처음이라 갯가재 남이 끓여 먹으려고 너무 많이 잡아서 지금 들고 오는데 진짜 팔 빠진 줄 알았는데 오늘 그래도 낙지 4마리나 잡고 갯가재도 많이 잡고 네, 그리고 돌뱅이도 많이 잡고 지금 물 오면서 한번 갈아주고요. 지금 얘네들 집에 가는 동안 산행기를 가지고 지금 이것도 샀어요. 네, 산소발생기 해가지고 산소 지금 먹었던 애들이 네, 숨을 잘 쉬고 있어요. 잘 살아있게 집에 가는 거. 근데 바람을 넣는데 거품이 생기네. 거품이 생겨가지고 낚시고 네, 이번 해루즈에 처음 두 번째 해루즈인데 이번에는 좀 많이 힘들었네요. 네, 처음 온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가고 우리 아들내미도 데리고 가서 했는데 힘들어하고 힘들게 했네요. 김영, 아 맞다, 제 용수 씨. 네, 해루질, 요새 해루질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용스라는 채널이고요. 용스 채널에서 지금 해루질 하면서, 네, 좀 많이 다녀가지고, 지금 저희도 알려주고, 네, 이것저것 해주려고 왔습니다. 뭐, 네, 구독자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용스입니다. 요번에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바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물들도 잡아보고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많이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네. 많이 더듬는데 네, 많이 해루질이나 여러 가지 뭐 나중에는 뭐지 쭈꾸미나 이것저것 잡는 것도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세요. 그 채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용스입니다. 네, 용스라고 하고 제가 또 링크 걸어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저도 이제 간간이 시간 날 때마다 이 친구 따라서 같이 이제 촬영할 수 있으면 같이 나가서 촬영할 거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